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날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정부의 항공정비사업자로 지정됐지만 인천공항에도 항공정비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지역 상공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교육부의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진주의 다양한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일부 산하기관들의 직원 채용 평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어진 장마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급증하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가 긴급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항공정비사업자는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도 항공정비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경상남도와 사천시, 또 도내 상공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두 건. 인천 출신의 민주당 윤관석, 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 지정 항공정비사업자인 사천의 카이가 설립한 한국항공서비스가 항공기 정비를 시작한 건 1년 남짓. 천억 원짜리 용당 일반 산단을 비롯한 기반 조성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천의 항공정비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세계적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이 항공정비에 직접 진출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기반을 잡기도 전에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MRO 사업을 하는 것은 걸음마 단계인 사천 MRO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사천시의회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철회하라는 대정부, 대국회 건의안을 냈고 경상남도와 사천시, 도내 상공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인천공항은 대규모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도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을 신성장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공의 발전을 본다면 인천공항에도 전문적인 MRO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천공항 중정비, 김포공항 경정비, 인천공항은 복합정비라는 항공정비 역할 분담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항공정비 산업이 봉계도에 오를 때까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호소에도 항공정비 산업은 시작부터 경쟁체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진주시가 교육부의 2020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진주시와 경상대는 앞으로 3년간 진주의 인문자산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 한글도 모르던 80대 어르신들이 인생을 담은 시집을 냈습니다. 경상대 인문도시 사업단과 함께한 인문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를 쓴 겁니다. 호롱불 앞에서 바느질을 했던 세댁은 할머니가 되어 자수 체험에 빠져듭니다. 아파트가 인문학 특별 강연장이 됩니다. 학교에선 이형계의 낙화를 낭독하며 시의 함축과 소통합니다.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에게 전파하는 사업. 진주시가 2020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34개 문화단체들은 앞으로 3년간 인문학 진주를 품다라는 주제로 200회 가까운 인문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진주시의 인문학적 가치를 단단하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또 그 가치들을 시민들이 공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와 문화인, 향토사학자 등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진주를 인문정신의 요람으로 가꿉니다. 나아가 진주의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학문으로 진주학을 정립합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 그리고 진주학,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 이 3자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진주 시민들이 인문학의 전통 속에서 그리고 문화의 영역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인문 매개자 양성 과정을 거친 시민들은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인문학 관련 사업과 문화 기획을 이어가면서 인문도시 진주를 뿌리내립니다. 진주시는
인문도시에서 구축한 인문학 네트워크가 올해 말 문화도시 선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경상남도 일부 산하기관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용모나 정신자세 등을 평가해 논란이 되자 김경수 지사가 개선책을 지시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의 채용 논란, 대안은 없을까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지난 2018년, 서울 도봉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용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전문직과 시민단체 경력자 등 5명을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해 인사 채용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듬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채용 공고가 규정을 지켰는지 평가 기준, 방법, 심사위원 구성은 적절한지 등 확인 권한과 감사 요구권도 부여했습니다. 공정한 채용 문화를 또 확립하고 또 채용 비리 같은 거를 또 예방하고 공정한 시간, 뭐 공정한 질문, 절대 뭐 인신공격적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없고.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촉된 5명의 고용감찰관들은 올해 신규 채용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봉구 모든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채용에도 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건의 인사채용 시 참관을 하였으며 21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감찰관제가 잘 정착되어 우리 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개선 의견은 채용 중에 반영하거나 이후 채용 때 반영합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로 채용 전 과정을 감시하는 고용감찰관제가 채용 논란은 물론 비리 차단에까지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돌돔 방류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40분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 해역에서 열립니다. 진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내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됩니다. 큰들 상설 마당극이 오늘 저녁 7시 산청군 동의보감촌 잔디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제8회 강주 해바라기 축제 업무 추진 협의회가 오늘 오전 11시 법수 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마련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한 달간 이어진 장마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긴급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벼 도열병과 고추 탄저병 등 각종 병해충으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다음 달부터 기온이 오르면 벼멸구 밀도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가 그치는 대로 긴급 방제를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게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하동 야생차와 하동을 세계에 알리고 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 차 엑스포는 2022년 5월 5일부터 한 달간 하동 일원에서 열리며 하동군은 1,8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남해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독일 마을 맥주 축제와 남해대교 개통을 기념하는 남해 1973 축제, 이순신 장군 순국 제전 등 올해 하반기에 열 예정이던 축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남해군은 축제 개최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군민들의 안전은 물론 지금껏 쌓아왔던 남해 관광업에도 타격이 우려돼 축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구 클리닉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남 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2일과 13일 함양 공설 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4명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에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애초 지난 2014년 8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심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함께 재심을 신청한 고 남경호 씨는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창원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원수의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물값 납부 거부 검토 등 초강수를 뒀습니다. 허 시장은 어제 석동 정수장을 찾아 낙동강은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에 최근 유충 사태까지 더해 불안감이 높다며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내는 39억 원의 원수대금 납부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경상남도에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